네. 세상에 태어난 뒤 이름도 없이 빛도 못 보고 사라진 아기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오늘도 전해졌습니다. 출산 후 아기가 숨지자 야산에 몰래 매장한 친모 두 명이 붙잡혔습니다. 이 역시도 전수조사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. 황민지 기자입니다. 대전 도심에 자리 잡은 한 야산입니다. 미혼모인 20대 여성 A씨는 2019년 4월 출산했는데 사흘 동안 방치한 아기가 숨지자 이 야산에 몰래 묻었습니다.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수원에 살고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. 처음에 그런 식으로 진술이 돼가지고 그 혐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. 경기 과천에서도 출산 후 숨진 아기를 몰래 매장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50대 친모 B씨는 2015년 9월 출산한 아들이 며칠 동안 장애를 앓다 숨져 전남에 있는 선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. 왜 출산식을 안 했냐. 출산식은 안 돼 있고 상황식은 안 돼 있는 거죠. 경남 거제에서는 부부가 숨진 아기를 안매장했다는 야산에서 이틀째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. 경찰은 오늘 이들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입양을 보냈다는 둘째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황민지입니다.